감사합니다. 블링이라는 게 러블리 그런 거죠. 생각할 때 러블리하다고 생각하세요? 제가 러블리하냐고요? 네. 사랑을 많이 생각하긴 하는데 러블리인지 모르겠어요. 러블리해요 여러분? 네. 근데 설마 싫어? 여기 듣지 다리미판으로 맞을 수 있대. 다리미판으로 맞을 수 있대. 네. 정말 극한적인 우는 거 한 적이 없어요. 왜냐면 세 분 다 제가 웃게 봤잖아. 편하지가 않은 분이에요. 근데 누가 한 번 맞고 진짜 열받아가지고 여배우를 엄청 세게 때렸다는 게 본인 아니에요? 아니, 안 맞고 한 거죠. 처음인가? 그 민정 누나를 좀 세게 때린 적이 있나 봐요. 저는 뭐 그 웃겨서 그런 건 아니었고 정확하게 이렇게 했다. 복수! 아니 복수가 아니었어요. 거기 복수는 나중에 뽑았는데 잘생긴 맞잖아요. 뭐 이렇게 욱해 본 적은 없고요. 근데 그런 적은 있어요. 치카 왔다고 이렇게 탁 했는데 한번 내가 이렇게 살짝 그렇게 상태처럼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대사를 까먹지 않으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. 근데 저게 진짜 아파요.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안 아프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진짜 쇠 다리미판. 저 임철수 배우는 연습 때 딱 맞고 나서 그런 다리미판이 무서운 건가? 이래야 되는데 다리미판이 무서운 거냐? 진짜 형아 틀렸구나.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아, 우리 종블리. 그 얘기 안 할 수 없죠. 본인의 실수다. 아. 그 얘기 들으셨어요, 종블리? 원래 최대 실수 1위에요. 현재 스코어 1위. 얘기해주세요, 본인의 스코어. 아니요. 제목을 말씀해주세요. 기둥서방상. 제목은 기둥서방상. 네, 재현해주세요. 첫공연이었고요. 아, 제가 공연할 때 이제 저희가 전화를 하니까. 근데 첫공연 너무 떨린 거예요. 전화는 제일 떨리거든요. 그렇죠. 그 마지막에 나 했어. 또 했어. 아무튼 떠는 거 떨리는데 이제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여기 이제 형님 씬하고 저 레이나이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인터뷰 보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를 들어가는데 여기 와서 해주세요.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. 딱 끝나고 나서 내가 그 짐을 딱 들고 나온 다음에 이제 빠르게 준비한 다음에 대회를 딱 들어가는 건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인터로그 그 사이에 그 시간 시간 동안 얘가 형이 풍매 형이 여기 있고 아니야 여기 있거든. 남우 형이 이제 빠르게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. 대회를 해야 되니까. 근데 딱 들어와서 우리가 성공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성공했다 막 이러는데 딱 보는 순간 나무 형 뒤에서 옷을 막 하는 거예요. 너무 빠르게 해서 대패 그래서 그 시인이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 나가서 오자마자 이제 이걸 나르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불이 켜지는 거예요. 아얘 풍내 갔죠. 안 돼. 나 몰랐어. 아 대패이 시작했구나. 기둥서방이라고.
저희에게 큰 웃음을 주었죠.